안녕하세요. 아, 네. 잘 계셨어요? 아, 저기,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? 잠깐 뵐수 있을까 해서요. 그러시죠. 아니요. 밖에서 만날 건뭐 있어요? 저희 집으로 오시죠. 네, 내일 찾아뵐게요. 선생님, 손님 오셨는데요. 안녕하세요, 송민영 씨. 연락을 드려도 통 안 받으시길래요. 마침 되어 계셨네요.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동안 잘 계셨어요? 따님까지 데뷔하셨더라고요. 아주 보기 흐뭇합니다. 고마워요. 왜 그렇게 절 피하세요? 내가 언제 밖에 절 피했다 그래요? 저 많이 서운합니다. 예전에 저한테 여러 번 물먹이신 거 기억은 하시죠?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? 이순신 씨 생부 이창훈 씨 아니죠? 그거 찾아내느라 여태 뒤지고 다닌 거예요? 혹시 무슨 대단한 거물이라도 된다고 생각했어? 그래요. 이창훈 씨 아니에요. 친아빠 죽었고 별볼 일 없는 사람이야. 마음껏 써보세요. 그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나? 네. 저도 사실은 이대로 그냥 접을까 했어요. 이미 손을 다 써놓으신 건지 뭐 마땅히 증언한다고 나선 사람도 없고. 근데요,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들려서요. 무슨 얘기? 이창훈 씨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시죠? 알아요. 그런데?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말이죠. 이창훈 씨 돌아가시던 날 같이 계셨더라고요. 뺑소니적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안 계셨어요? 무슨, 그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야? 그날 그 술집 자주 가시던 멤버스 클럽이잖아요. 웨이터 증언 다 받았습니다. 뭐라고? 그래서? 그래서 내가 뭐 그 사람 죽이기라도 했다는 뜻이야? 아유, 무슨 그런 비약을 하세요. 전 다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점점 많아져서 그러는 것뿐이에요. 송미령 씨를 코너로 몰고 싶은 뜻은 전혀 없습니다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줘요. 그게 쓸데없는 소리인지는 더 취재해보면 알겠죠. 저 오셨는데요. 저기, 오늘은 그만 가줘요. 내가 또 연락드릴게요. 얼른 가라고요.